저는 8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놀래시지를 않네요. 제가 7남매의 막내둥이로 태어나서 위에 형님 세 분하고 누님 세 분이 계신데 형님들 누님들 사랑을 몽땅 받는 것은 하여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제 젖을 떼어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동생이 태어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젖을 그렇게 8살 때까지 먹었는데 그러면은 초등학교는 9살 때 들어갔겠죠. 1년 젖 겨우 1년 못 되게 떼고 그리고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젖 맛을 아십니까? 젖맛, 어머니 젖맛 모르시죠? 다 일찍 젖을 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2살 무렵이나 이렇게 젖을 떼셨으니까 젖맛이 기억에 없죠. 저는 어머니 젖맛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오랫동안 젖을 먹이면은 젖의 성분은 별것 없다고 그러죠. 뭐 맹물과 비슷하다. 그런데 젖맛의 말씀입니다. 아주 달기가 꿀 같아요. 젖맛이. 그러니까 젖을 못 떼는 겁니다. 좀 묽기는 해요. 좀 묽기는 한데 참 달고 맛있어요. 어머니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입으로는 어머니 젖을 먹고 한 손으로는 어머니 젖을 또 주물락거리고 그게 참 좋아서 어머니 젖을 떼지를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아마 한 7살 때까지나 업고 다니셨을 거예요. 네. 어머니가 낮에야 일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업고 다니시겠습니까? 밤에 마실 가실 때 저를 업고 또 마실 가셔서 뭐 하실 간단한 일거리 이런 것들 이제 옆에 끼고 이렇게 마시러 가시죠. 그럴 때 저를 업고 가시죠. 그런데 그 마실 가서요, 젖맛도 마시지만은 어머니 친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은 항상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노닥노닥 노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뭐 고수두비라도 치고 그러셨겠지만은 옛날에는 앉아서 항상 무슨 일인가는 일을 하셨어요. 바느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고구마 순을 이렇게 따가지고 가서 고구마 순을 벗긴다든지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서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남편 흉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남편 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머니들도 어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즐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고수습 치는 것처럼 어머니들은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즐겼어요. 저도 역시 어머니 전 못지않게 그것이 그렇게 재밌고 맛있었고요. 그 이야기 두 자리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 꾼의 대장이셨던 것 같아요.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심심하면은 다른 어머니 친구분이 다 지금 그 이야기는 한 자리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는 이제 몇 번 사양을 하세요. 다 들은 이야기를 뭐 어떻게 또 하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사양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나중에 못 이긴 척 이야기를 내놓으시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딸 하나 데리고 있던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버리고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딸네 집을 가게 됐던가 봐요. 이제 딸네 집을 갔는데 딸네 집에서는 이제 사돈이 오셨다고 떡도 하고 엿도 하고 좋은 반찬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걸게 차려가지고 그 사돈을 대접했는데
딸은 옆에서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시중을 들면서 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바짝 놓아드리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엿을 이렇게 옆에 놓아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떡 찍어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 엿을, 귀한 엿을 떡에다 찍어서 이렇게 먹더니, 한 입 배에 물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따! 삼사동네 다 돌아다녔어도 이렇게 단 간장은 처음이네 그려. 어지간히 촌사람이었던가 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엿을 간장인 줄 알고 삼사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먹어봐도 이렇게 단 간장은 처음이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비슷한 스토리인데요. 전혀 내용은 달라요. 줄거리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야기의 얼개는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달라져요. 아, 이놈도 딸 하나 있는 거 여워버리고 혼자 몇 년을 산 호랩이에요. 아, 이놈도 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놈이 저희 이제 어머니식의 표현을 빌리면 그럽니다. 아, 이놈이 몇 년 만에 딸네 집을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딸네 집에서는 아버지 오셨다고 좋은 반찬을 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얘 호라비로 한 몇 년을 살았으니까 옷도 꾀죄죄하고 머리도 봉도 남발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보기가 창피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쩝니까? 할 수 없이 꾹 참고 사돈들 앞에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꾹 참고 아버지 시중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꾸 사방군대를 긁으시는 거예요. 극적극적.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계속 긁으시니까 딸이 하도 창피해서, 딸은 짐작이 있죠. 아, 옷을 빨아 입히지 않아서 이가 끓어서 그렇게 긁으시구나, 이걸 알아요 딸은. 그런데 그 사돈들 앞에서 창피를 모면에 드리려고 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작년에 알았던 피부병이 다시 도지셨는가 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놈이 뭐라고 했어요? 피풍 캔 조풍도 없는데 이가 십진으로 다녀서 그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눈치 없죠? 이런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이게 말 구변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할 수만 있다면은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참 그렇습니다. 옛 놈이, 또 여기 놈이죠? 장가를 갔던 개비대. 그런데 첫날 밤에 장모가 차려주시는 상을 받고 그 식혜를 먹었던가 봐요. 식혜. 그런데 그게 식혜인 줄을 몰랐어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도 촌에서 살았겠죠. 산골 쌀 없는 데서. 그게 참 맛있었던가 봐요. 이제 상을 물리고 또 이제 저녁에 이제 자는데, 각시하고 단둘이만 있을 때 그 식혜 생각이 나서 각시한테 하는 소리가, 그 다디 단 것이 뭐시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신부가 식혜! 이렇게 좀 자발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딨어? 지가 가서 먹으려고요. 어딨어? 그러니까 살강 밑에! 살강 밑에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싱크대죠? 예전에 그릇 엎어서 씻어서 엎어놓는 걸 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이 싼 그 신부가 살강 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놈이 좀 떠다 달라고 해서 먹을 줄은 모르고 지가 직접 그 속옷바람으로 징겅징겅 되면 부엌에 가가지고 살강 밑을 더듬었어요. 그게 무슨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식혜 그 웽병에 굉장히 옹기병 웽병에 담아놓은 식혜를 찾았어요. 이놈이 또 이게 그릇 찾아가지고 따로 써 먹어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그냥 위어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식혜를 한 주먹 쥐고 빼려고 보니 이게 나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 주먹 쥐어가지고 빼려는 게 생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이 한단 소리가 야 이놈아 놓아라 야 이놈아 놓아라 밤새 그러고 있었던. 그런데 안방에서 장모가 들으니까 장모님이 들으니까 뭔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등불을 켜잡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속옷만 입은 사위가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하고 있으니까 장모가 딱 짐작하고 야 이 사람아 그 주먹을 펴서 펴. 그렇게 이제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주먹을 펴니까 대처 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좋아가지고 방방 뛰면서 웽병에 물린 데는 장모가 약이네 하고 외장을 쳤답니다. 웽병에 물린 데는 장모가 약이네.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그랬겠죠. 자기처럼 그렇게 혼나지 말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참 많아요. 수도 없이. 근데 다 여기서 못 해드리겠군요. 제가 또 그걸 잘 옮기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레파토리가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한 소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혜 어딨어? 그러면 다른 분이 사장님 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되면 그 식혜 어딨어? 또 다른 어머니가 살랑이 밑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린 노래 부르듯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를 이렇게 보냈는데 예전에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중에 제가 글을 쓰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사실. 지금 어머니들은 애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책을 보고 책 속에 나온 것을 책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들려주면 그것만도 다행이죠. 또 지금은 그 구연 동화라고 해서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항상 그리고 또 삶을 즐겼던 그런 것들이 체화된 것이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였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되면 대물림해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저는 또 어렸을 때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막둥이라 그런지 저는 특히 횃배를 많이 알았어요. 예. 예전에는 그 인분을 그대로 물론 삭히지만은 퍼다가 남태를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기생충이 뱃속에 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몸이 약한 데다가 그 횃배를 자주 하려니까 영 노랗게 돼가지고 크지도 않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부안 시장에 가끔 부안에 저희 큰 이모님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 집에 오실 때 마다 그 장에서 산토닌이라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색깔의 알약, 산토닌. 그 알약을 사오셨어요. 네, 그 알약 팔 때 저도 봤는데 시장에 어머니 따라가서 그 약장수들이 아이고 상상도 하기 싫지만은 지금 그 유리병에 회충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거시라고 그러래요. 충 이거는 그냥 뭐 가득 담아와가지고 알코올에 물론 넣었겠죠. 그걸 보여주면서 뱃속에 이렇게 당신들 뱃속에 회충이 있으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파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 산토닌 그거 사다가 참 많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회충이 안 없어져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다음에 내성이 생긴다고 회충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니까 아, 이 양반들이 저를 그 산토니를 어른 후 몇 곱절을 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과용으로 하면 큰일 나죠. 저는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아주 이상한 재미, 귀울림, 그리고 혼자 있으면 어디론가 떨어져 내리는 듯한 그런 착각 이런 것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한 10년. 근데 이게 남한테 설명돼질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다 커서야 아 산토닌 덕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다른 것은 이유가 없었으니까. 아주 그냥 저는 그때 기억이 세상이 또렇다는 생각밖에 안 들은. 그리고 아마 상당히 오래 잤던 것 같아요. 일어나니까 다 놀래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님 누님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서 다 놀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제 내가 똥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 한번 싸보라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싸니까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 이상하게. 근데 어쨌든 용을 써서 했는데 그게 이를테면 횃보가 빠진 거예요. 횃보가 빠지고 나서 허용물속 하기 시작했어요. 아, 어린 시절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집 윗방에는요, 제가 한 3학년 때까지 서당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큰 방이 있고 바로 윗방, 소죽 뿌리는 윗방이 있어요. 형님들 방이죠. 그리고 큰 방에서는 저하고 누님들 주무시고 또 큰 누님은 제가 낳은 해에 출가를 하셨으니까 큰 누님은 저는 기억이 없고 둘째 누님은 이제 그 무렵은 다 이렇게 성장하셔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저하고 바로 제 위에 누님하고 아버지 어머니 큰 방에서 자고 이제 형님들은 윗방 그 서당방에서 자고 그러는데 그냥 집이 아주 조그만하죠. 부엌 한 칸, 큰 방 한 칸, 그리고 윗방 한 칸, 그리고 윗방 뒤에 광 한 칸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 좁은 집에서도 이렇게 서당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 일자부식이셨죠. 당신이 그런 거에 대해서 대미는 맺힌 게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은 대면 구학문이라도 배우게 하시겠다고 대미는 그 선생님을 모신 거죠. 뭐 집은 적었어도 그 동네에서 상당히 뭐 밥은 굶지 않고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또 목수이시기도 하고 또 손으로 하는 건 못하는 게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라도 배도 잘 고치시고 집도 잘 지으시고 또 손으로 하는 것 중에 뭐 지풀이라든지 뭐 침을 놓는 일이라든지 어쨌든 제가 보기에 만능이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큰 돈은 못 벌으셔도 먹고 살만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을 모셔다가 옷방에 서당을 앉혔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청년들 우리 형님들뿐만이 아니고 동네 청년들 죄 와서 배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게 그 초저녁에 글을 읽는 소리요. 글을 읽는 소리가 그렇게 낭낭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서 마실 갔다가 돌아오면은, 돌아올 때 저기 어디네쯤 이렇게 오면은 벌써 저희 집 옷방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또 촛불을 켰어요. 서당 밝으라고. 그러니까 서당 방은 더 이렇게 유달리 밝아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네요. 제 기억에, 저도 아마 그러니까 예전처럼 과거를 보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그 무렵부터
서당에서 글을 읽지 않을까, 알았을까 싶어요. 뭐, 부생하신이요, 뭐, 모욕하신 이런 거, 또 뭐, 천구 일월명이요, 지우 추국 초목생 이런 거, 또 뭐, 명심보감에 뭐, 선지자는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한 구절씩 되면 생각이 나는 걸요. 그런데 그 서당이요, 없어졌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 그 무렵쯤 없어졌습니다, 서당이. 대신 그게 없어지고 나서 거기에 마을 문구가 생겼죠. 네, 당신은 그 야학이라고 해가지고 시골에 전부 되면은 야학을 하면서 그 한글을 깨우치게 하죠. 문맹 퇴치 사업이라나요? 뭐라나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아마 이제 서당들이 없어지면서 야학방, 공부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서당이 그쪽에 이제 없어지고 자꾸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니까 서당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야학이 생기면서 또 마을 문구 그거를 대면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면사무소에서도 오고 또 제 기억에는 뭐 유경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책들이 왔죠. 그래가지고 책들이 점점 이렇게 벽을 이렇게 메워갔어요. 처음에는 몇 권 없었는데. 처음에 그, 마을 문구를 만들 때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한두 권씩 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더군요. 그때 삼국지 이렇게 두껍게 한 권으로 된 것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한글 깨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이, 새 책이 들어올 때마다 쭉 읽고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삼성당 출판사였던가 거기서 나왔던 백권 한질 한국 현대 문학 전집이라고는 그 책이 왔었을 때 그걸 문구판으로 백권을 다 읽었어요. 그때가 아마 4학년 여름 방학 때였다고 저는 이제 기억이 되는데 조금 기억이 되면. 헷갈려도 아마 4, 5학년.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걸 해보면 아마 4학년 때였다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